됐나요? 됐죠? 오케이. 된 건가요? 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대배우 최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한국에 갔었어야 돼요. 그런데 일이 생겼어. 갑자기 어젯밤에 일이 생겨서 일이 있어서 못 갔어요. 나 어떡해. 괜찮습니다. 한국에 못 갔지만 이렇게 베트남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같이 또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더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네. 자, 어제 토픽 시험이 있었죠? 어땠어요? 잘 봤어요? 많은 학생들이 말했어요. 선생님, 시험 어땠어요? 읽기 어려워요. 뭐 듣기 어려운 거 망했어요 이러는데 선생님이 어제 선생님도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어제 시험을 보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어제 시험은 정말 좀 괜찮았어요. 너무 잘했다. 좋은 문제였다. 항상 토픽을 시험 보면서 느낀 점이 있었어요. 항상 달랐어요. 언제는 읽기가 너무 어렵다. 또 언제는 이게 뭐야 너무 쉬워.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어제 토픽 문제는 너무 잘 만들었어요. 토픽 아주 좋아. 완전 토픽 하이. 썼던 이런 느낌이었어요. 첫 번째로 쓰기 같은 경우는 쓰기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쉬웠습니다. 너무 쉬웠어요. 왜 쉬웠냐면 일단은 이 남하이 같은 경우에 go 남하이가 전혀 어려운 게 없었어요. 아니야 한 개? 이게 잔디업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니네하고 그 다음에 go 남뜨도 주제가 뭐였죠? 어제 주제? 그치 조언 조언을 언제 하나 조언을 어떻게 하나 조언을 받을 때 긍정적인 역과 뭐냐 적절한 행동 태도죠 태도 태도와 주의할 점 뭐냐 너무 쉬운 거예요. 어제 거 남뜨죠 그렇죠 남뜨가 너무 쉬워서 학생들이 놀랐을 거야 설랑랑니언했을 거야 뭐야 이거 조언이야 조언? 그렇기 때문에 쓰기는 쉬웠고 듣기 같은 경우는 정말 쉬웠습니다. 정말 쉬웠고 듣기도 쉬웠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제 듣기에서 옛날 문제들 꺼 냈고 왜 있었던 옛날 시험 문제 있는 문제가 3개 정도, 4개 정도 또 나왔어요. 선생님이 전에도 강조했어요. 여러분, 토픽 준비하려면 내구 공부하세요. 내구 공부하세요. 그런데 봐봐, 요번 듣기에서 4개가 나왔어요. 4개 정도? 옛날 시험 문제. 예를 들어서, 몇 번이죠? 거몇 번인 거? 뭐 4호인가? 몇 번지? 4호? 6번인가? 거기서 이런 문제가 있었지. 우리, 뭐지? 여기 오니까 너무 좋다. 우리 뭐 사진 찍을까? 야,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 뭐 답안나는 거지? 그럼 우리 거기서 찍자. 이런 문제였어요. 그 문제는 뭐야? 옛날 내 꾸에서 사진 문제. 뭐지? 정상에서 뭐 산에 가자. 뭐 이런 내용이 있던 내 꾸의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두 개, 세개 정도가 다 옛날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듣기는 엄청 쉬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쉬워서 놀랄 정도였습니다. 듣기도 쉬웠고
읽기가 사람들이 가장 말을 많이 하는데, 읽기가 여러분이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단어 때문이에요. 단어 때문에.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이런 뜻이지만, 그런데 반대로 요번에 토픽 문제가 선생님 요번 토픽 읽기 너무 쉬웠어요. 아니면 보통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단어가 중심이 아니라 이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토픽을 하는 방법. 우리 점럽터의 매우 단단 오이지 선생님 어떻게 말했어요? 꼭 너땐 꼭 구이꿈 그래서 팀 주대하라고. 요번 시험 문제가 똑같았습니다. 요번 시험 문제 단어를 모르지만 그냥 꼭 너땐 꼭 구이꿈 하면 다할수 있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많은 선생님 학생들이 읽기 어땠어? 물어보면 그냥 보통이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읽기는 이번에는 정말 보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껴진 이유는 단어 때문이지만 단어를 몰라도 우리가 할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문법이 엄청 쉬웠죠. 1번부터 4번까지 문법 문제가 쉬웠죠. 그 다음부터 5번부터 5, 6, 7, 8그 그림 하는 거 그게 또 너무 쉬웠고 선생님 생각에서는 1번부터 18번까지는 콩 봐서 사이드어긴 읽기 나왜 너무 쉬우니까 1번에서 18번까지 눔 해태바 마사우디엄이야 여러분 묵디엄 뭐야 꽈남무이디엄 헌사무이디엄 누무 요번이 그렇게 괜찮은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선생님의 그 방법, 우리 학생들 반갑대로 한 사람들은 정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쓰기를 할 거예요. 쓰기를 쓰기에서 남못이랑 남하이를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더 선생님이 미리 말해둘 건데, 선생님이 이 시험을 보러 가서 저는 그 쓰기 문제를 다 외웁니다. 나는 합톡 했대요. 훈팔 체바이도 까관비만 룩 줌다디티 너희 잠티 너 검빗대 검빗 뭐 거워 이번번번 대는 더그 합톡 해? 남몬 남하이 남바납드 그렇기 때문에 니오 합신 허일라 토요일 토요일 남서빗 내 빗 뭐뭐 거요 인첸만 거컴 없습니다 내가 기억했어요 선생님이 다 외워서 여러분에게 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까빠 뭐 쿰건 뭐 쿰건 허이 토요일 뭐 토요일 내 어도 내 꾸어도 뭐뭐뭐뭐 이해됐어요? 자, 오늘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선생님이 직접 시험을 보러 가서 그 문제를 기억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없어요. 인터넷에 없어.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디였죠? 선생님이 뭐라고 해야 되지? 문제를 쓰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쓰면 이 만규현이 이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답만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 문제에서 첫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요. 일단 51번 문제가 뭐였었죠? 어떤 사람이 상담 도우미를 하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 도우미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한국에 있을 때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나도 상담 도우미를 신청했는데 아, 너무 도움이 좋더라고. 그래서 나도 하고 싶어. 나도 하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51번의 주제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정답 중에서, 아, 이게 우리 기억을 보면 이렇게 말했죠. 저도 다른 외국인들에게 기억,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문제에서 많은 학생들이 쉽다고 느꼈을 거야. 너무 쉬워. 사실 정말 쉬웠습니다. 진짜 쉬웠어요. 그런데 틀린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는 틀립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뭐가 있었냐면, 정답은, 도움을 뭐 주고 싶다. 쉽습니다. 아니면 뭐, 뭐지? 이게, 뭐 도움을 주고 싶다. 덤라일랑. 아니면, 그치. 씁니다. 아니면 뭐, 상담, 도움을 뭐, 주고, 뭐,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잠시만, 이거 다시 예쁘게 해볼게.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썼어. 잘 봐봐. 도와주고 싶다. 이런 학생들 있나요? 이거는 싸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 싸입니다. 왜일까요? 왠지 가르쳐 줄게. 자, 여기서 보면, 외국인들에게라는 문법을 사용했네요. 에게. 에게가 어떤 뜻이에요? 람시 초 아이잖아. 람시 초 아이. 그런데, 이 도와주고 싶다. 줍다네요. 이거의 거축은 뭐냐고 뭐냐면요. 사인트 을을 돕다입니다. 이해됐어요? 에게가 아닙니다. 을을이에요. 을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외국인들에게라는 문장이 문법이 있었고 돕다라는 거축은 뭐뭐 을을 돕다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돕다라는 거는 틀린 겁니다. 외국인들을 도와주고 싶다. 이게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맞나 도와주고 싶다. 이거는 사입니다. 자, 이게 남묻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가보겠습니다. 남하이를 써볼게요. 줄게요. 잠시만. 쏴. 뿅. 자, 남하이. 자, 남하이는 무슨 문제였냐면요. 키에 관련된 거예요. 키. 지우까워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엄마가 우리 가족들이 키가 크면 우리 애도 키가 커. 그런데 실제로는 부모님이 키가 커도 우리는 키가 크지 않아요. 부모님의 키가 작으면 우리는 키가 커도 돼요. 이게 콤눔이란 뜻이에요. 우리 52번의 주제는 키였습니다. 막수 몸에 까오, 육마 꺼니 콤테 까오드요. 꿈나 먼 턱드요. 아, 내마 몸에 턱? 하면, 뭐, 꺼니 콤파이 테오, 뭐, 콤파이 턱 테오 몸에. 이런 게 아니야. 다르다. 이게 주제였어요. 그 다음에 일단은 적어보겠습니다. 어떤 문법이 있었냐면요. 부모님이 키가 작더라도 자녀의 기억이었죠? 자, 여기서 50번에 작더라도 아워도라는 거 뭡니까? 망수뉴이네. 그래서 이 앞에 이게 키포인트였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부모님의 키가 작더라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분 선생님이 말했어. 좀 러브터 나이팅소 내마고 남할 거 으러나 으러나 하면 꼬당쳐 꼬당싸우 잉야 응역라이 응역라이 이 뜻이에요. 이 꼬쳐 그러나 라지니어 빡빡 건이어컵 부모님이 키가 커야 아이들도 키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특대라 특대라 콩파이 너무 특대라 막수 몸에 턱 육마 자녀의 정답은 뭐였냐면 자녀의 키가 작은 것은 아니다. 주 몸의 턱 육마 이 건가의 콩파이 턱 하이라 자녀의 키는 크다. 막수 몸의 턱 육마 건가의 까오 이런 답이었어요. 솔직히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그러나 때문에 자 그 다음 거 계속 가겠습니다. 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자, 이 두 번째 니은이 여러분이 너무 틀린 사람이 많아요. 자, 볼게. 연구진들이 뭐 유전자 아, 연구진들은 유전 인자뿐만 아니라 환경 습관도 키 성장에 영향을 니은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봐봐. 너네가 뭘 못했니? 왜 이걸 왜 이렇게 다 틀렸어? 어디 있어? 자, 중의가 뭐야? 중의가 뭐야? 연구진들이잖아요. 연구진들은 뭐야? 너희 규잖아. 얘네들이 노이즈, 얘네들 응어있다 노이즈, 환경, 습관, 꿈라, 안형되는 이 지옥가오정.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썼어. 너네들 이렇게 썼지. 잘 봐. 너네들 어떻게 뭐 영향을 준다,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썼잖아. 사이헷입니다. 사이헷. 왜? 왜? 요걸 봐봐 여러분. 중무아 연구진들이야. 너 바올라. 너 응을따 놀라. 뭘 해야 돼? 잔띠업을 해야 돼요. 잔띠업을. 준다고 한다. 준다고 했다. 뭐 미친다고 한다. 뭐 했다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말했지? 이렇게 해야지. 너무 많이 틀렸어요. 왜? 왜 잔띠업을?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했지. 영향? 쉽다. 쟤녀. 영향을 준다. 영향을 끼친다. 미친다. 아니야. 왜? 주어가 연구진들이야. 응었다. 응었다. 노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잔띠업이 돼야 됩니다. 잔띠업. 너무 아까워. 바보들아, 이 바보들. 아우, 진짜. 이 잔띠업인데 이걸 몰라. 어쨌든. 이게 남하이였습니다. 남하이. 남무시랑 남하이. 네. 여러분, 어땠어? 아우, 너무 쓰기가 쉬웠는데. 너네들이 너무 많이 틀리니까 선생님이 화가 났어. 남바도 해줘? 남바? 아휴, 남바는 뭐가 어려워. 컴퍼시컨데. 아, 이거 하나 알려줄게. 남바 좀 알려줄게. 자, 남바에서는 그냥 너무 쉬웠어. 뭐지? 생활 관련 업체 수 변화였지? 생활 관련 업체 수 변화였죠?
아, 선생님, 어떻게 하냐고? 아, 나는 통민이잖아. 덜 통민된 덜 합족했어. 난 조사기관이 산업관리연구소였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였냐면, 두 개였었어요. 건강 관련 업체 수요와, 그 다음에 결혼 관련 업체 수. 그 다음에 그래프, 미우도는 똑같았어. 뭐, 땅렌, 뭐, 수산수원.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근데 보통 내구에서는 이제 변화가 있으면 변화 이유가 있었어야 돼. 근데 요번 문제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그게 있었네. 관련 업체의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어. 보통은 민청에 거 남바 하면 뭐 미우도 타이도이소. 그러면 따이싸오 리조 따이싸오 비언화 니트나뇨 타이도 니트나뇨 너무. 근데 요번 문제에서는 그게 없고 그냥 예가 있었어요. 위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건강 관련해서는 뭐 헬스장, 그 다음에 의료용품 판매점, 의료용품 뭐뭐 용품점, 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에서는 결혼 관련해서는 뭐가 있었어요? 결혼 관련해서는 예식장이나 그 다음에 뭐 결혼 상담소, 결혼 상담소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가 아주 이것 좀 볼게. 아주 특이한 문제였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주 전에는 안 나왔던 거였는데 뭐가 나왔었냐면 전에 뭐가 나왔냐면 뭐가 요번에 나왔냐면 사회적 배경이 나왔어요. 사회적 배경. 이래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잠시만. 사회적 배경으로 노인 인구 상 아니야. 어쨌든 노인 비율, 노인 비율이죠. 노인 비율 상승이고. 아, 상승도 아니야. 상승. 그 다음에 뭐야? 독신 인구 증가. 이게 나왔었어요, 여러분. 사회적 배경이. 근데 여러분, 와, 이게 많은 사람들이 미스혹했어요. 아, 이게 뭐지? 사회적 배경? 이게 뭐지? 이랬는데, 이게 이유였습니다. 왜, 이 처음에 봐봐. 왜 생활 관련 업체 수가 변화했나? 이게 여기에 없고, 사회적 배경으로 해서 이유가 나왔어요. 노인 비율, 딜렌, 의사, 땅렌, 독신 인구, 전수, 너희 독터는 땅렌, 대는 미연화 니테나 이유가 없고 이렇게 사회적 배경으로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사회적 배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유를 나왔습니다. 이유가.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이유 같은데 변화 원인 같은데 왜 사회적 배경이라고 했을까? 이런 문제였어요. 남바가. 남바가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헷갈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쓰기 이번 토픽에 대해서 이번 토픽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특이하게 이제 특별히 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여러분. 너무 수고했고, 당남도 있고, 당번도 있고,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만약에 요번에 만족하지 않으면 꼭 다시 한번 도전을 하세요. 왜냐하면 토픽이 있으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 분야들이 넓어지기 때문에 토픽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여러분 좋은, 우리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으면 꼭 5월달, 7월달 등록해서 시험을 봐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이번 시험 마지막으로 이번 시험을 통해서 선생님이 느낀 게 뭐냐면
단어는 당연히 중요해요. 뜨거운 뜬년 관점, 능년 관점. 근데 여러분이 이 토픽을 문제를 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과연 비엣 매오야 매오. 매오 뭐 풍팝이죠 풍팝. 그게 모르면 시간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단어 때문에 우리가 뭐 걱정이 돼서 럴랑해서 깡탕해서 콤테식 드럭이야. 그런데 요번에 학생만 이제 더 랩과터이는 선생님은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방법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라.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만수 콩파이 앞생과터이 정말 각바 나오 준비 토픽 하이 디 파이 륜 더 파이 빛 풍팝 깔 이 giải quyết câu kiểu như thế này, câu dạng như thế này thế nào, mail을 알아야 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오늘 쓰기 어제 57회였죠? 57회 쓰기를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그 까빠는 내마 까빠 문이 문빛 문빛 나반 과 까빠 되네 까빠 그 거면디 어 타야 em nào câu nằm một viên như thế này ạ, nằm nằm hai viên như thế này ạ. Thế nên cứ comment thấy đi, thầy sẽ gọi là sửa lại cho các bạn nhé. Ok. 좋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지금 11시 44분이네. 밥 맛있게 먹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 허이 터이니어 돼. 런날 더 세세틱 왜 그 토픽 내 viết 좀 các bạn nhiều nhé.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